천혜의 자연 풍경을 자랑하는 충남 서천에서 유수 호스텔과 청소년 수련원을 운영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을 위로하며 지역민들을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초여름 녹음이 짙게 깔린 충남 서천의 성일교회를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여성 중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귀를 사로잡고 귀여운 아이들의 재롱이 눈을 떼지 못하게 합니다. 다양한 문화 공연이 펼쳐지는 이곳은 충남 서천 성일교회가 개최한 국가유공자 초청 위로 행사장입니다. 성일교회는 매년 참전용사 등 지역의 국가유공자들을 초청해 여행이나 문화 행사 등으로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4년째 이 일을 이루고 있는 저희들은요, 이 지역에 있는 분들도 다 우리 아버님 같은 분들인데 이분들을 내 아버님처럼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건네는 교회의 마음에 유공자들도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어린이 재롱잔치, 또 이중창, 또 우리 모든 그 교인들의 찬송과 연주, 이런 것을 볼 때 감회가 새로웠어요. 온 교회가 14년 동안을 우리 유공자들을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성일교회는 청소년과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유스 호스텔과 청소년 수련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름드리 곰솔숲과 해변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경이로운 풍광의 산책로가 근처에 있어 자연 속에서의 교육과 쉼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마을 주민들을 위한 카페와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보호시설 등 다양한 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을 마련해 지역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곳곳마다 교회의 손길이 닿아 있고 건립한 시설 군데군데에 이용자들을 위한 깊은 배려가 묻어납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필요를 찾아 나눔과 섬김 활동을 지속해 갈 계획입니다. 그들을 붙들고 사랑해주고 또 같이 공부해주고 또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놀아주는 것, 이 시대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요구하는 일, 그 사회에 필요한 일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모든 계층을 품고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성일교회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교회, 모두가 찾고 싶은 교회로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